안녕하세요. 데일리 플러스 365의 BJ입니다. 플러스 업그레이드 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자, 중고학기를 사시든 새학기를 사시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브랜드가 최고야. 나는 브랜드 아니면 안 사. 여기서 재밌는 얘기는요. 초급용 악기에는 브랜드 네이밍이 우리가 아는 야마하, 펄, 주피터, 암스트롱, 뭐 보스톤,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매하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입니까? 예, 물론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는 야마하, 90% 점유율. 예, 대단하죠? 그래서 야마하를 초급용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악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하면 아마 야마하가 제일 많을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동안 여러분들은 본인의 악기, 예, 무슨 악기인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악기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내 악기가 소리가 잘안 나서, 혹은 내가 좀더 잘하고 싶어서, 예, 같은 얘기겠죠. 내가 좀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이 악기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악기를 구매하고 싶은데, 인터넷 서치를 해봐도, 아니면 주변에 물어봐도, 고가로 올라가려 그러면, 어떤 브랜드, 어떤 브랜드, 어떤 브랜드, 이거 아니면은 만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필기하셔서, 네,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플루트를 시작할 때는요. 제가 30년이 됐으니까 플루트를 한 지가 30년이 됐거든요. 그 전에 악기를 구매할 때 사실은 야마하를 그렇게 쳐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뭐 이것저것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암스트롱도, 개마이너트도, 주피터도 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야마하가 그냥 탁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집어 삼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마하를 쓰고 있는지 뭐 이제 아시겠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안 해도 사실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신 부분일 거고요. 그런데 그 야마하라는 브랜드가 이221 모델 222 모델로 이번에 이제 발전을 했지만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그222 모델, 222 하나 모델, 100S 모델 이 모델로 사실은 우리나라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지만 여기서 업그레이드 할 때는 사람들의 고민이 좀더 좋은 악기, 좀더 좋은 브랜드 뭐 이러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때좀 금전적으로 조금 이 뭐랄까 저렴하다라고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하려고 했던 분들이 선택하는 게 보통은 야마하 481H 요즘엔 482H라고 481, 482, 뭐472 이러면서 4시리즈로 업그레이드를 많이들 했단 말이야. 아니면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3시리즈, 371, 뭐381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야마하 브랜드에서 이제 381, 371 이런 거는요. 381 헤드실버 모델이고 인라인 모델, 371 헤드실버 모델이고 옵셋 G키 모델. 그리고 H라는 것은 비풋 모델. 뭐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481H 그러면은 481 헤드 바디 실버. 예, 이걸 우리가 그냥 줄여서 바디 실버라고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472 마찬가지로 이제 바디 실버, 헤드 바디 실버고요. 예, 여기서 이 메커니즘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옵셋 G키로 돼 있다. 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이 야마하 제품에서 야마하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 간에 요즘에 좀 실증 나는 경향이 있어. 그죠? 실증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증 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맨날 똑같은 거, 맨날 똑같은 거 보고 내 실력은 고만고만 하고 맨날 똑같고 이런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실제로 옆에 사람이 나보다 못하는데, 예, 아니면 나랑 비슷한데 나보다 약간 잘하는 것 같은데 악기를 바꿔왔어. 아유, 보니까 배 아파. 아, 나도 사고 싶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 플롯을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안 돼요. 플롯을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플롯을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 자동차를 처음에 면허를 땄어요. 면허를 땄는데 내가 차를 살 때 어떻게 정하죠?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뭐 한 번에 벤츠 끊고 뭐 하면 되겠지만, 예, 뭐 저 같은 서민층 같은 경우는, 예, 처음부터 비싼 거 못 사잖아요. 중고 자동차. 예, 중고 자동차 중에서도 좀 그래도 내가 조금 뭐랄까 부끄러워 보이지 않을 만한 중고 자동차 맞죠? 예. 이거 되팔려고 중고 자동차 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조금 타다가 되팔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선택하는 게 중고 악기예요. 맞죠? 플루트도 똑같아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제 생각엔 그래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좀 좋은 악기 사세요. 제가 저기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이지영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지영 선생님. 이지 플루트 교실이라는 책을 이제 쓰셨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랑 똑같은 생각이라 가지고 하나를 전달해 드리는 건데, 오픈홀로 사세요. 처음부터 여력이 된다면 오픈홀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유는 어쩌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예, 플루트를 배울 때 단소나 뭐 대금이나 이런 거 배우는 것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부터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노력할 거기 때문에 아, 이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그때 오픈을 그렇게 사면, 링키라고 그랬었죠? 그걸 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멘붕에 빠져요. 아, 내가 이렇게 못했었나. 아, 이걸 이렇게 못 막았었나. 내가 왜 바꿔가지고 말이야. 이러다가 오픈홀 막이, 그 고무막이 있죠? 그거 막으면 그때부터 신났다고 불잖아요. 맞죠? 플루트를 업그레이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산입니다. 자, 첫 번째, 예산 설정. 예산 설정을 먼저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산 설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하는 그 정도 선에서 금액대가 맞다,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초급용에서 초급용으로 가는 정도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둘둘 하나에서 481 정도의 느낌이에요. 초급용에서 초급용. 우리 사람들은 초급용, 중급용이라고들 나누지만 사실은 초급용에서 초급용 느낌이 그래요. 왜냐면 크게 나눴을 때, 너무 높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너무 높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추어들이라면 이제 본인이 다른 거 할 때 있죠. 뭐 예를 들면 골프 친다, 뭐 테니스, 뭐 이런 거 뭐 하잖아요. 그거 막, 아니 뭐 DSLR 옛날에 진짜 취미자들 많았잖아요. 그런 거 취미 할 때는 막 이것저것 장비 막 사잖아요. 근데 왜 플루트는 안 사세요? 플루트는 그냥 둘둘 하나야, 그냥 끝. 암스트롱 103 모델이야. 끝. 주피터 511 모델 끝. 아, 이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플루트에 관심 있고 아마추어, 정말 아마추어, 아마추어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말 좋은 걸 가지고 내가 좋은 연주를 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 예산이잖아요.
두 번째는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인데 헤드실버, 바디실버, 오일실버 이 라인이 있어요. 초급용에서 초급용으로 가는 라인 정도로 사시면 안 돼요. 후회해요. 어차피 또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번에 팍 올라가는 정도의 느낌이 좋을 것 같다. 금액대는 그래요. 보통 올실버 그러면은요, 중고 라인이 4,500대예요. 조금 저렴한 중고가 4,500대. 그리고 좀 더 고가, 한 600에서 800. 더 비싼 건 뭐 1,000만 원도 하죠. 올실버인데. 근데 올실버도 92.5%의 올실버가 있는가 하면 99.7%의 올실버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좀 더 고함량을 가지고 실버를 만들, 올실버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조금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선뜻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회사는요, 알투스라는 플루트예요. 예, 그리고 브란넨쿠퍼라는 올실버. 예, 여기서는 SR 수제 모델, 솔더 터널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델들이 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악기를 구매하실 때 이게 솔더 터널이네, 이게 드론 터널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솔더 터널은 어떻고 드론 터널은 사실 제가 다 얘기했던데 솔더 터널이 좀 더 이제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터널 자체가 공법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린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좀 더 모아주면서 짱짱하게 내뱉어요. 그래서 솔더 터널을 좀 더 많이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드론 터널을 바깥으로 말려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악기를 이제 사시는 거는 조금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인 상황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플루트를 하시면서 또 궁금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업그레이드를? 옵션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C풋을 쓰고 있는데 B풋을 쓰고 싶어. 아신 다음에 B풋으로 가야 돼요. C풋과 이제 B풋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그걸 좀 보시고요. 이 메커니즘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포인티드함이 있느냐 없느냐. 자, 포인티드암이라는 것은 새의 발톱처럼 생겼다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Y암 키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초보자들 쓰는 그 Y암 키. 요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닫아주는 거랑 이렇게 닫아주는 거. 키를 닫을 때 훨씬 더 잘 닫아줄 수 있다 해서 포인티드암 키가 좀 더 고가로 되고요. 그리고 화이트 골드 스프링인지 아니면 실버 스프링인지 아니면 니켈 스프링인지에 따라서도 악기의 차원은 달라져요. 악기의 차이가 확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악기를 사셨는데 핑거링이 초급용 쓰고 있는데 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빠른 곡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드렸더니 바로 오케이, 바로 구매하셨어요. 그분은 물론 잘 하고 아니까 그걸 구매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걸 모르는 분이 그거를 구입하려면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거 구입할 때 믿을 만한 사람. 저는 사실 그냥 믿고 보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딱 한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악기 다 삽니다. 예. 네. 그리고 그분한테서 이렇게 가져온 거 저는 여기서 완전히 강력하게 추천을 할 거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루트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처음에 예산 잡는 거. 예산을 어떻게 잡나요? 두 번째, 예산을 짤 때도 초급용 살지 중급용 고급 살 어떤 그 라인을 살지에 대해서 금액대를 형성을 잘 시켜가지고 그 금액대 안에서 결정. 그러니까 무조건 나 100만 원이 있어. 100만원짜리 살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올실버 정도, 중고 정도는 4,500만원 하고, 예. 그래도 좀 더 좋은 거는 600에서 800 하고, 예. 골드 사고 싶어? 그러면 그래도 한 2,000만원 넘어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면서 1,00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골드 악기 사겠다. 진짜 많아요. 예. 한 며칠 전에도 저한테,
골드 악기 14K 콤비를 사고 싶다 연락 왔어요. 그 악기에서 제가 추천을 하나 드렸죠. 브랜드 쿠퍼 지금 좋은 게 하나 있어서 추천을 드렸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 제가 가진 돈이 900만 원인데 가능할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예. 네. 그분이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야, 그 금액으로 안 돼요. 말씀드렸죠. 그 얼마입니까? 물어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기분이 상하셨나.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좋은 악기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악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실 때 있어서 업그레이드 하지 마라. 예를 들면 A사에서 B로 가는데 A사, B사 금액대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갔어. 나는 성향이 이쪽이야. 땡. 이런 경우 제일 많아요. 모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브랜드, 예. 아, 그 브랜드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그 브랜드가 예, 안 되겠습니다. 얘기 안 할래요. 그냥 넘어갈래요. 예. 이거 편집 안 하고 하면 되게 궁금해 하시겠다. 그죠? 예, 궁금하신 분만 저한테 카톡 주시면 뭐 그런 얘기 해 드릴게요. 사실은 플루트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뭐냐면요. 100만 원을 설정을 했어요. 멋 모르고 100만 원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정도는 1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900만 원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세 번째, 적금을 부어라. 아니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다 돈 얘기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도 악기를요 30년 됐는데 이제 골드 샀어요. 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돈이 없어서 이제야 산 거고,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네.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란 뜻이에요. 예.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지금 운전대를 잡았어요. 마티즈나 모닝 같은 거를 처음에 딱 타서 운전을 한 사람이랑요. 좀 좋은 차 있잖아요. 저는 안 타본 차. 제가 운전 안 해봤어요. 벤츠 같은 거 탄 사람. 뭐 벤츠도 급이 다르겠지만 그걸 탄 사람. 비교가 어떤 비교가 되겠어요? 솔직하니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 비교가 있어요. 승차감도 편하고요. 뭐 그냥 잘 달리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주변에서 무시도 안 하고요. 그리고 운전도요 더 잘해요. 신기해요. 심지어 주차도 알아서 해줘요. 네. 그 자동으로. 제가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 갖고 있으면서 플롯을 아마추어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플롯을 평생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머뭇거릴 게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머뭇거릴 게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예.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래요. 저처럼 머뭇거리면 후회해요. 저 이제야 사니까 되게 후회돼요, 솔직히. 예. 훨씬 더 전에 샀어도, 뭐 빚내서 샀어도 됐어요, 솔직히. 저는, 그죠? 예. 저는 플롯으로 많이 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진짜 안 불어요, 사실은. 이 365 찍을 때 거의 불고, 오케스트라 할 때 조금 불고, 뭐 이래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플롯을 하시면서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그 뭐랄까 갈망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예산을 잘 짜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악기를 실제로 구매하기 직전에 어떤 악기가 좋은 악기냐. 절대 브랜드 따라가지 마세요. 동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내 옆에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인터넷 따라가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추천 받으시고 마음에 안 들면 끝. 반품, 환불 그렇게 하세요. 훨씬 현명한 길이에요. 모르니까 못 사는 거거든요, 솔직히. 제가 그 LED TV를 좀 좋은 걸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막 알아봤어요.
솔직히 이 시장은 믿을 곳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가전제품 잘 아는 사람들. 가전제품 살려면 어떻게 사야 돼요? 네. 잘 못 사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플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 같은 사람 많잖아요. 네, 저같이 이렇게 추천도 해드리고 뭐 장점, 단점 다 얘기해드리고 가격도 다 조절해드리고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네.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에 골드 헤드를 살지 실버 헤드를 살지, 내가 아마추어용 악기를 갖고 있는데 금전적인 건 좀 약해, 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얘기 끝나겠죠. 근데 그분은 기분 상해요. 그럼 그분들은 헤드를 접근해 보세요. 실버 헤드를. 실버 헤드를 접근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네. 뭐 중고 같은 경우 한 150에서 200 정도면 사실 거고요. 네. 좀 싼 거는 한 100만 원 정도도 하실 거고. 진짜 싼 거만 7, 80만 원. 뭐 우연히 나온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비싼 것들은 신품 뭐 250, 300, 350, 400 뭐 이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실버 라인으로. 그런 거 하시면 세상이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왜 그 자동 주차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자동 소리 나요. 자연스레 소리가 납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면 에이 거짓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해 보세요. 그럼 도움 많이 되세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예, 오늘 좀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어떤 얘기부터 어떤 얘기까지 해드려야 될지 진짜 머릿속으로 많이 엄청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한 시간은 고민하다가 영상 찍으러 왔거든요. 지금 시간은 10시 반, 네, 밤 10시 반이에요. 그래서 이거 편집하고 올리면 뭐 11시 반, 뭐 그 12시 다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악기 바꾸라고 막 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플룻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골프나 뭐 다른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해서 돈을 많이 쓰세요가 아니고요. 네. 플룻에 대해서 기계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10년 동안 플룻을 수리 안 한 사람도 봤거든요. 네. 진짜 지저분한데. 네. 근데 자기 몸은 엄청 치장하고 다니시더라고. 와, 정말 싫더라고. 진짜 미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 그럴까 싶을 정도였어요. 악기가 까매요. 그냥. 놀랍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데일브루 365 열심히 보고 계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글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네. 오늘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좀 무거운 얘기도 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그래서 블루투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데일리프로 365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플루트의 좋은 소리 그리고 플루트의 정말 뭐랄까 그 좋은 미래를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연주할 때 이 플루트 세상이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제 말이 맞죠? 그러면은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두시고요. 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10시 한 벌써 35분 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